1988년 지금의 경찰청인 치안본부의 먼지 쌓인 캐비닛에서 자그마치 6,264개 카드가 발견됩니다. 카드에는 사진과 함께 이름, 직업, 생일, 그리고 출신지와 가족관계 등 신상이 기록돼 있었는데요.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는 물론 농업 종사자와 기자 등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검거나 죄명에 관한 사실도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1910년에서 1940년대에 일제경찰과 서대문형무소 등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카드의 정체는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감시대상으로 삼은 안창호, 윤봉길,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 4,858명의 신상을 담은 카드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체포를 위한 수배 목적이었던 거죠. 독립협회와 신민회 등에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펼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카드는 무려 4장이나 되는데요. 우리가 알던 말끔한 모습과 달리 심한 고문을 당했는지 갈수록 수척한 모습인데 죄명은 천황 통치체제를 부정한 치안유지법 위반이었습니다. 백범 김구의 지시를 받고 중국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투척한 윤봉길 의사도 감시 대상 인물카드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윤 의사가 사망한 뒤 작성돼 생년월일과 본적지 등 기본사항만 간략히 적혀 있습니다. 아우네 장터 시위를 주도한 유관순 열사는 징역 3년에 죄명은 보안법 위반인데요. 당시 나이는 17살, 직업은 정동여자 고등 보통학교 생도였습니다. 서슬퍼런 눈에 사진 속 인물은 3.1 독립선언을 이끌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경찰에 체포된 만해 한용운 선생입니다. 3년의 옥고를 치르고 출소한 뒤 립의 침묵으로 저항군악의 앞장선 그는 치안유지법과 보안법 위반으로 감시당했습니다. 의열단원 정의소의 카드에는 초기 의열단원들을 담은 유일한 사진이 있는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카드들은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독립운동 조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자유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빨간 날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지 73년째 되는 광복절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